증시각도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예. 증시각도의 곽상준입니다. 네. 자, 우리 곽 부지점장님. 네. 오늘 시장 재밌게 네. 보셨죠? 네. 네. 오늘 시장 아주 재미난 시장이었고요. 네. 사실 앞서 이제 자동차 얘기해서 또 저를 건드려서 이 자동차 얘기를 한 번 더 할까. 네. 참겠습니다. 시간이 네. 없으니까. 미국 시장도 오늘 재밌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얘기를 네. 해야 되겠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그 민간 고용 그이 상당히 줄었다. 예상보다 상당히 많았다. 2000 많이 넘었거든요. 예. 2000 몇만이야? 2000 이렇게 지나가면 까먹네요. 자, 2023만 나왔는데요. 감소가. 예. 2023만이요? 네, 네. 뭐한 2000만 정도 즈음 되지 않을까 했고 근데 사실은 월스트리트에서는 2200만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좀 이게 많이 나왔던 것이 이 고용 악화가 계속 부담이 된다라는 네. 것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 기술주들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기묘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까요? 정 프로님? 경기요? 네. 아, 그런 거 예상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시장을 예상하지 말라 그랬죠.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 그렇습니까? 아, 번지수 잘못 찾았어. 아 그건 예상 좀 할까요? 예, 좋아지죠. 좋아질 수밖에 없죠. 경기가요? 지금보다? 뭐 이런 상황이 아 지금보다야 그렇지. 지금은 이제 기준이 언제 기준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작년 대비 뭐 예를 들어 전년 동기 대비 뭐 보통 이렇게 되죠. 아, 경기를 측정할 때는 예. 작년 동기 네. 작년 동기 대비에서도 밀리진 않습니다. 비슷하거나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3분기부터. 3분기부터. 그럼 네. 2분기는? 2분기는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은데. 네, 2분기는 별로 안 좋을 건 당연하지 뭐 그거는 뭐 생각할 것도 2분기는 끝났어요. 네. 이미 끝난 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흐름들이 있냐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는 경기와 관련된 주식 그냥 일반적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뭐 기업들이 전부 경기 타지 경기 안 타는 기업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경기를 타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냥 그런데 앞으로도 성장할 기업들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술 대표주들이 네. 성장을 이끌어 왔고 예.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로 가속화하게 될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이 얘들은 상대적으로 계속 강세예요. 시장을 이끌고 계속 성장을 이끌고 있는 네. 이런 친구들. 그래서 애플도 이제 300달러를 다시 왔고요. 그러면서 대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전 고점 근처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인 상승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세를 지금 대표주들이 보여주고 기술 대표주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건 한국에서도 조금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는 있죠. 아직 뭐 미국만큼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포착되면서 시장이 엇갈리고 있고 차별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도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재미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채권의 금리가 상당히 올랐다라는 거예요. 채권 금리가? 네네. 10년물 기준으로 약 한 7BP 정도가 올랐는데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7BP는 상당히 그 적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왜 올랐느냐? 네. 왜 올랐느냐? 미국 재무부가 발표를 했어요. 20년 국채를 200억 달러 발행하겠다. 오늘 20일 날. 네. 어제 이제 뭐죠? 2분기인가? 2분기인가에 뭐 3조 달러 뭐 얘기가 나와서 네. 그건 이제 롤오버까지 다 포함을 한 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20일 날 200억 달러를 발행해야 되겠다라고 네. 예정을 했더니 시장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시장에서는 120억에서 한 130억 요 정도 발행하지 않겠느냐 예상했는데 네, 예상했는데 200억 달러 발행하니까 예상보다 규모가 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옆에서 미국 애들을 지켜보건데 미국의 국채 발행이 그럼 줄어들 거냐? 턱도 없는 얘기겠죠. 그렇죠? 계속 늘겠죠. 네. 이게 줄어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계속해서 예상보다 많은 수준의 국채를 발행하게 될 경우 또 특징은 좀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기물로 돌리다가 애들이 장기물로 가고 있어요. 네. 20년 물은 아주 대표적인 그 저기 대표물인데 뭐냐면 보험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사서 운용하기가 딱 좋은 그 기간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발행하겠다. 그리고 장기물을 많이 발행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제 오늘 화두를 던져준 날이에요. 그래서 재밌다는 표현을 드린 거고요. 네. 채권이 계속 이렇게 발행 물량이 많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동안에는 뭐 어떻게 됐냐면 다 필요 없고 위험하니까 안전자산. 그래서 안전자산 중에 최고가 뭐야? 미국 국채야. 네. 근데 더 위험해지니까 막 부도 빵빵 터지니까 뭐야? 아우, 이제 채권도 못 믿겠고 그냥 달러, 현금 이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이게 이제 다시 퍼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조처들이 나왔다는 거죠. 예, 발행을 많이 해서 물량을 많이 쏟아내서. 근데 이건 매우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금 많이 발행하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전문가님한테 한번 제가 이렇게 어제도 확인을 그 신한그룹은 뭐 다 사전에 얘기를 하고 나오나 봐. 뭐요? 어제도 오건영 팀장이 그랬거든. 아, 연준이 너무 이게 축소를 한다 이거야. 지금 네. 사들이는 거를 진짜 네. 많이 줄여서 이제. 네, 100억. 네. 1일에 지금 80억밖에 안 80억. 네, 네. 더 줄일 수 있다는 게. 그러면 네. 애들이 어제 비율을 그렇게 하더만 큰 교차로 한박판에서 네. 깐다는 이제 얘가 지금 배, 누워 있는 거야. 배 깔고? 어, 배를 하늘로 해가지고. 네. 엄마 빨리 오라고. 네.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약간 그런 뉘앙스를 했는데 사실 그런 근데 네. 공급은 늘는데 네, 공급이 늘죠. 밑장을 계속 빼니까. 네, 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채권을 네. 계속 그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건 채권 시장에 어떤 사인을 보내주는 걸까요? 네. 채권 공급이 많아지면 채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채권이 너무 많이 흔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저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믿을 거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뭐 베네수엘라 채권을 살 거야, 알젠티나 채권을 살 거야 그런 건 못 사겠으니까 무조건 미국 채권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러신 거잖아요.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좀 회복이 되고 괜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의 채권이 발행이 많이 된다면 네. 자연 스러운 현상은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채권이 좋아지나 사기가 좋아지나 금리가 계속 오를 건데 안 좋죠. 안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캐리를 끌고 갈 사람들은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금리가 올라갈수록 캐리를 끌고 보험사 같은 경우 아 나 끝까지 그냥 만기 그냥 이자 따먹기로 갈래 이런 사람들은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금리가 높아지는 게.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금리를 높여서 발행이 될 것이고 그런데 네. 금리가 계속 발행된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위험자산 위험선호도에서 봤을 때 금리가 오르는 거는 안전선호다 위험선호다 금리가 오르는 거? 네 금리가 오르는 거는 그건 안전선호죠 아닌가? 이럴 때마다 내 억장이 무너져요. 답답하십니다 진짜. 정프로 그러니까 실전편으로 넘어가랬잖아.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죠? 네, 금리가 올라간다.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야. 채권 가격은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채권은 안전할 때 필요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네. 어, 난 다 필요 없고, 아, 나 연간 2%만 먹어도 나는 다 만족해. 아, 그걸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네. 거죠.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네. 두 분이 저를 놀리시는 거는 뭐 저는. 놀리는 게 아니라 조롱이라고 했잖아. 네. 아니, 그건 뭐 인정합니다. 봄과 뭐. 여러분이 그렇게 웃으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셨잖아요, 솔직히. 와, 그 다 아셨던 것처럼 그러십니까? 답답하시대잖아. 아니 말해. 이런. 아유. 네, 하여튼 뭐. 네, 그래서요? 네. 네.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았던가, 진짜. 곽부장이 그 정도 네. 마음이면 내 마음 어떻겠어? 어쨌든 다시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금 포착이 됐는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포착이 된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게 포착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위험 자산 선호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거 좀 잘 보자는 거예요. 네. 분명히 사인이 나왔으니까 네. 재무부는 많이 발행하겠다고 했고 네. 그걸 이제 채권의 참여자들이 이제 눈치를 깠으니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을 하겠죠. 어, 여기서 이제 재볼 거예요. 아 이거 계속 물량 늘어나면 이거 네. 나중에 한 1년 있다가 이거 들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 금리에 이걸 왜 들고 왜 샀지? 네. 나중에 욕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겠죠. 참여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드디어 이 일들이 드디어 벌어졌으니 만약에 이제 이게 된다면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죠. 그러면 물론 이제 악재들은 또 악재들인 거고 네, 이쪽 금융 시장만 봐서는 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고 이제 여전히 그 중국 관련 대중국 관련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발언들이 좀 엇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발원지다. 라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응을 했어요. 자꾸 트럼프 대통령하고 참모들이 공세를 멈추지 않으면 2단계 네. 무역 협상은 무기한 연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뭐 좀 이상했어요. 아, 중국이 그랬어요? 중국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보다 투명했더라면 전 세계 몇십만 명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중국을 비판했고요. 아, 이건 찬성이지. 네. 그건 중국이 뭐 무한 그 연구소가 발원진지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으나 네네. 초장부터 대응을 해가지고 다 또 네. 오픈하고 했으면 이걸 낫겠습니까? 네, 거의 한 달 걸렸죠. 네, 인정하는데 연말... 한 달 정도 연말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한 달 정도 걸렸던 건 맞아요. 그럼 네. 폼페이오가 오랜만에 맞는 얘기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공산 정권과 진정한 윈윈은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발언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발언설이냐 상당한 증거가 있느냐 하니까 확실성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발을 뗐습니다. 폼페이오가? 네, 이게 뭐가 엇갈리고 있어요. 폼페이오 좀 미꾸라지 같아. 네. 막 하다가 또 쓱 빼. 트럼프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이제. 아, 그래서 약간 심하다. 금이 가서 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그 얘기 드린다는 게 까먹었었는데 미국 그 어디야 무역 대표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중국에 그 유예시켜준 그 뭐야 관세 인하시켜준 조치 있지 않습니까? 그걸 1년간 더 유예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트럼프 말이 또 틀린 거잖아요. 무역 대표부 그렇죠. 말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남은 건 이거죠. 그 트럼프의 그 고유한 그 전략, 강자를 계속 불려. 막 억지로 뻥커를 막 날려서 네, 네. 그걸 진가로까지 밀어붙여. 이거죠. 근데 이제 선거 전이라서 얼만큼 힘이 있느냐. 그것도 좀 문제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트럼프가 한 얘기는 일단 던지고 본 것 같긴 한데 워낙 특성이 던지고 나서 실전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라서 네. 그거는 여전히 시장에 계속 부담입니다. 이거는 아주 나쁜 악재예요. 시장에 있어서. 네. 저는 중국과 미국의 그 무역전쟁의 재연설. 네, 네. 이거는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 미국 시장 이제 지수별로 한번 살펴보면 예. S&P는 0.7% 빠졌고요. 다우는 0.9% 빠졌고 나스닥은 오히려 0.5% 올랐습니다. 러셀은 0.65% 떨어졌고요. 네. 저희가 이제 주로 미국의 대표 기업주들을 종목별로 흐름들을 살펴보는데 좀 이따 살펴보시면 어제 시장 하락한 게 마저 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어요. 전반적인 예. 분위기는. 예. 유럽은 유로스탁스는 1.12% 떨어졌고 영국은 0.07% 상승, 프랑스는 1.1 하락, 독일도 1.15 하락입니다. 달러 지수는 다시 올라서 100.17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유로가 가장 큰 역할을 해주면서 유로가 1.079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붙었어요. 지금 1:1 부근까지도 지금 굉장히 달러 유로, 강세네요. 네, 달러 강세고 유로가 약세예요. 아, 유로 약세. 예, 유로 약세로 보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유로 약세에 의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통화들도 약세가 나타나는데 엔은 안 그래요. 엔은 106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로가 약세인 거고 원은 1229원으로 약세. 그리고 위안도 7.129로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국들은 상당히 약세고 그 기축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데 기축 중에서 1번은 강세, 유럽은 약세 이런 거고 그다음 신흥국은 확실히 안 좋아요. 지금 뭐야 그 브라질 헤알은 5가 넘었어요. 5가 넘다니. 원래 얼마였는데? 예전에 좋았을 때는 3. 네, 이랬었죠. 3. 네네. 블라블라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아, 그럼 우리 헤아라 국채 브라질 국채 투자한 사람 반토막 났겠네. 평가도. 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있지. 채권 가격은 엄청 올랐어요. 엄청 네. 올랐는데 채권 가격은 훨씬 더 많이 네. 환해서 깨졌습니다. 네, 지금 환이 이렇게 약할 수가 할 정도로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데 조금 고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브라질 국채는 투자해야 할 시점인가? 라는 거죠. 아, 지금 괜찮네. 거꾸로. 예, 이제 역발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겁은 나요. 그래서 한 방에 다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위험할 것 같고. 네. 잘자리 쪼개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겠다면 잘자리 쪼개서 긴 기간. 네. 월정립 하듯이. 그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제 지금은 좀 들고 있습니다. 5가 넘었기 때문에. 네. 그렇고 미국의 이제 금리 보시면 10년물은 5.4BP가 올랐고 그다음에 30년물은 6.5BP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기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WTI 23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잠시 숨고르기 하는 것 같고요. 금값도 떨어졌어요. 1700이 깨지면서 1689. 구리값은 0.8% 올랐고 어제 상하이 증시 0.63% 상승, 항셍은 1.1% 상승, 보베스파는 0.5%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남짓 올랐고요. 나스닥 네. 바이는 0.1% 올랐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오른 종목이 더 많습니다. 애플 1, 아마존 1.4%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0.98%, 구글만 0.27% 떨어졌고 페이스북은 네. 0.68 상승, 인텔 1.3, 퀄컴 1.6,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1.4. 이렇게 대체적으로 모든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대표 기술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뭐 꼭 이렇게 한국을 나쁘게 봐야 되느냐 하는 데는 뭐 좀 의문입니다. 네. 워낙 나스닥하고의 상관계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는 하락을 했습니다만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니다. 그러나 화는 좀 나쁘다. 그리고 금리물 그러니까 국채 채권 시장 동향은 위험 자산한테 나쁘지 않다. 뭐 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뭐 좀 나쁜 소식 들려도 아니면 뭐 미국 증시 떨어져도 별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아 이제 미국은 코로나 없어진 것 같아요. 미국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뭐 참고를 하고 있는데 네. 아, 신경을 증시가? 안 써요. 신경을 안 써요. 아, 네. 증시가. 지금 제가 네. 중요한 사안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코로나가 지금 정점 찍고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은요, 미국의 뉴욕주를 제외하면요 신규 환자 발생률이 10만 명당 6.2명에서 네. 7.5명으로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뉴욕이 워낙 심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가 피크를 찍어버리니까 전체가 평균이 내려가는 듯하지만 요걸 딱 떼놓고 보면은 뉴욕을 뉴욕주라는 게 전체 미국 대륙 그 50개 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걸 제외하면 오히려 10만 명도 확진자 수 더 늘어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진짜 절대 지금 안심하면 안 네.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슬쩍 이제 심리적으로는 어제 한국 시장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제 좀 편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편안해진다는 건 좀 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즉 안이해지기 시작했다는 건데 긴장은 예.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상황은 그렇고 이제 그 뉴욕주는 5월 둘째 5월 한 16일 정도부터 뭐죠 건설업하고 자동차 제조는 예. 재개하는 걸로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조업체는 네. 조금씩 돌리는 걸로 건설과 제조 쪽은 네. 건설과 제조죠. 네, 그쪽은 돌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 하향은 아닌데 한국을 보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곧 저렇게 될 거야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여전히 상황이 뭐, 썩 좋은 건 네. 아닙니다. 네. 트럼프는 그 태스크포스를 해체하려고 그러더라고. 코로나. 네, 코로나 19. 아 뭐라고 했냐면 오늘 네. 재밌는 얘기인데. 아, 이 상태가 좋지 않고 나쁘지만 뭐 정말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아, 대통령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긴데요. 계속 상태가 이런 상태로 가면 자살자들도 생기고 해서 더 나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제를 재개해야 된다. 아. 네.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자살한다? 아, 뭐 그런 톤을 얘기했어요. 대통령 입에서 저런 얘기를 듣다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 브라질 국채를 제가 샀어요. 네. 근데 환율이 이렇게 막 너무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좀 지금 만약에 제가 다시 그걸 이제 끝내면 전 손해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계속 그냥 둬요. 네. 네. 환율이 정상화 될 때까지든 네. 뭐 어떻게 되든 하여튼 네. 버텨봐요. 그럼 나중에 환율이 정상화 되면 네. 그때는 막 엄청 먹는 거예요. 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저 정프로가 예를 들면 헬 샀잖아, 옛날에. 헬. 아니 그러면 뭐 더블에서 샀잖아. 그 얘기를 하시죠. 아니 더블에서 사서 반토막 났어. 근데 기다려서 원상복귀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전혀 뭐 그 질문에 자기가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조롱하고 있는. 아니 그 조롱은 아니고요. 조롱하고 지금 브라질 주식이 아니고 브라질 채권입니다. 네. 채권은 반드시 이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일컬어 fixed income이고요. 지금 13%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상당히 좋아요. 지금 금리가 네.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금리가 워낙 좋아졌잖아. 아, 금리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떨어졌어.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됐으면 그 채권에서도 까지는 네. 거야. 이게 네. 직접 아니에요. 네. 근본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아니고. 아니, 정프로. 제가 잠깐 저도 같이 맞나? 헷갈렸는데. 네? 13% 아니에요? 금리는 네. 지금 낮아져서 뭐 그 저기 채권 이자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게 비과세고 그다음 네. 계속 소위 말하는 캐리가 또박또박 6개월마다 떨어지잖아요. 금리가 네. 이렇게 이자가 떨어지니까 그것과 이렇게 서로 얼만큼 상쇄되는지의 시속 게임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은 네. 물렸다고 표현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강의 좀 해주려고 했는데 일단 빨리 해보세요. 좀 궁금하신 분들 주식을 맞아요. 사면은 네. 배당을 하는 거는 거의 통상 연말에 배당 한번 하거나 네. 아니면 안 하거나 그렇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처럼 좋은 회사들은 분기별로 배당을 하지만 네. 그죠? 근데 채권을 사면은
6개월 혹은 3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겠죠. 예. 그죠? 예. 그러면 보세요. 해아라 국채를 사면 해아라 국채의 표면 이자율 그게 만 10%다. 10%에 2분의 1씩 나오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니까. 네, 뭐 그렇겠죠. 그게 뭘로 나와요? 해활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아라를 정프로가 그 은행 잔고에 그냥 해아라로 그냥 갖고 있질 않고 그거를 환전을 해서 쓰든지 다른 데 투자하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브라질 국민이 아니니까 그 해아라 그 뭐 돈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 그걸로 다시 국채 또 사면 안 됩니까? 아, 살 수 있지. 네. 근데 그거 얼마나 되냔 말이야. 아, 이자는? 네, 재투자하면 돼요. 그것도 네. 좋은 방법이야. 근데 통상은 채권 투자는 아까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이 얘기했듯이 픽스드 인컴이라면 뭐냐면 아, 인컴 펀드 형태. 그러니까 아, 6개월에 한 번씩 얼마씩 나온다. 이 개념을 봤는데 네. 환율이 예를 들면 원화 대비해서 계산하니까 2분의 1 토막 됐어요. 해아라 가치가. 네네. 그러면 내 이자 내 원화로 바꿨을 때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나올 걸로 봤는데 뚝 잔고 떨어지고 보니까 25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그럼 엄청난 손해지. 그럼 물론 갖고 10년 만기니까 갖고 있으면 네. 어느 날인가 다시 회복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회복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나의 캐시플로우는 계속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내가 기대했던 수익이랑 당연하죠. 예. 네. 그러니까 채권 수익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캐리 이자 네. 이자 나오는 그 수익하고 그다음에 캐피탈 게인. 아, 채권 샀는데 환율도 좋아지고 네. 채권 금리도 빠져가지고 이익 나면 중간에 매도. 매도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 이자는 줄어드니까 이중고란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기다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브라질 회화라 채권을 많이 샀어요. 그걸로 내가 생활비 써야지 한 사람들은 네. 그 생활비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 브라질 채권 중에도 달러 표시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건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아, 그건 또 금리가 낮네. 네. 아. 그런 머리는 다 써놨지. 그래서 해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머리는 다. 브라질 해아라 사가지고 해지 코스트를 내면은 그 우리 채권 투자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어. 아. 네. 다 계획이 있지. 자,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네. 브라질 채권 뭐 이런 것들 궁금해하셨죠? 아, 다만 네. 아, 좋은 말씀하셨네요. 김지현님이 비과세예요. 브라질 해아라에서 나오는 채권에서 나온 이자 수입은 세금 한 푼도 안 낸다. 다른 나라는 내요? 다른 나라는 내죠. 네. 내죠. 브라질만 안 내. 브라질만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상품이었어요. 저게 그러니까 해아라 환율만 그냥 또이 치면은. 괜찮은 건데 딱 빠져가지고 자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하고 네. 저도 모르는 척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사실 네. 모르는 척하기가?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진짜 모르는 척이라면 내가 볼 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감이야 그렇게만 해 M 가서 자 M 가서 네. 아 검색어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네. 내려가질 않네요 네. 1등 하는 거 아니야? 예? 네? 1등 하는 거 아니야? 검색어요? 어. 아, 1등도 몇 번 했어요? 했어? 어제 저 삼성 그것만 아니었으면 완전 1등인데. 아, 이 기사가. 근데 뭐 어쨌든 저야. 다 그렇게 유명세를 한번 치르는 거야. 그렇습니까? 네. 난 누가 관심이라도 있나? 응? 자, 오늘 아침은 그럼 우리 김프로님 검색 네. 한번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사회가 다양성에 대해서 네. 뭐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다양성을 얘기하는 데 대해서 너무 주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지는 않은 거예요. 아까 제가 뉴스 시간에도 뭐 그런 뭐 댓글들도 있었는데 말을 함에 있어서 물론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런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많아지면 또 오발탄 나오니까. 네. 자 오늘 저희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벌써 목요일이네요. 오늘 저녁은 김효진 연구원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김효진 연구원과 함께 또 저녁 여러분께 좋은 시간 마련해 드릴 거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변함없이 여러분 아침잠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